모습 내가 바라본 내 모습 이 창문 뭐죠? 솔직히 창문 내 모습을 잡았어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아, 지금 이제 끼가 완전히 바라본 내 모습 그곳에 다그 뛰어난 거 Stabbing, stabbing, back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고 순수하고 맑고 나를 또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도 늘 어떤 순간에도 너가 변함없이 그렇게 있어준 게 미안하고 고맙고 항상 그랬어. 내가 더 좋은 친구가 될게. 어, 어떡해 진짜. 진짜 내 인생에 맞아서 고마워했어. 고마워. 평소에 누나가 운전을 좋아해서 아, 힐링 할 때 뚜껑 열고 도심을 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돼도 오픈카 타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핸들 커버 봐봐. 귀여워. 빨간색. 여보세요. 바닐라. 콜라콜라. 어디야? 태현 씨 애칭이죠? 네, 저희 둘만의 애칭. 거의 다 그거는 지석이야. 오, 진짜? 근데 누가 이렇게 애칭을 친근하게 불러요? 키커, 키커, 키커. 오면 좋겠다. 누구죠? 아이돌이신가? 아, 바닐라. 바닐라. 가사로 쇼콜라 바닐라로 네. 애칭이. 누나랑 20년 친구라고 들었고요. 한이 씨. 노래팀 출신으로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고. 너무 귀엽죠? 귀여워. 오, 예쁘다. 아, 같이 연습생 하다가 또 활동도 하셨었어. 네. 네, 지금 안 해요? 네, 지금 결혼했어요, 이 친구. 아, 진짜. 예쁘다. 내가 했어. 오, 완전 잘했다. 그래? 예뻐. 어. 난 어때? 오늘 안 했지만 예쁘다. 아, 할 수도 없어. 그치? 어, 못 하겠어. 너 메이크업 원래 잘 안 하지? 응. 혹시 추우면은 이거 덮어, 내가. 아마 곧 추울 일이 생길 거야. 그래? 알지? 우리 맨날 타면 말잖아. 맞아, 맞아. 알잖아. 아, 진짜? 이제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자, 우리의 추억 노래를 하나 틀고 갈 거야. 어? 몸이 살아있네, 친구가 아직. 아, 딱딱이네, 호흡이. Let's go! Be stronger. Finally! 옛날에 이거 너 연습곡이었지? 어, 나 이거 처음 내가 카피하는 곡. 아, 정말? 그래. 카피하는 거. 안녕하세요. 귀여워. 아, 이게 웬일이야. 엄마 너무 귀여워. 하니가 좋아해. 발라드를 부르겠어. 이때부터 우정이에요? 네. 와. 정말 제 모든 걸 다 함께 지내고 안 친구. 진짜. 야, 이거 이 막 곡을 쓰고 맞아. 아, 춤추고 싶어.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돼. 운전에 집중해야 돼. 너가 대신 쳐줘. 야, 다 기억이 안 나네. 기억하네. 연습했던 곡이니까. 다 기억나요. 아, 손매 봐, 손매 봐. 이것도 다 기억나. 새! 새! 진짜 이때 우리 다 리틀 보아언니를 꿈꿨었는데, 그지? 우리 둘 다 엄청. 맞아. 아, 맞다. 아, 이제 뚜껑 열고 싶은데. 진짜 요즘 춥지 않나? 추울 텐데. 마치 노천탕처럼 안에를 엄청 뜨겁게 해놓고 열면 진짜 좋아. 음악을 틉니다. 틉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야, 오늘까지 가슴이 턱 튀어. 아니야, 뮤직비디오 찍자 지금. 뚜껑 열면 진짜 뮤직비디오 찍는 느낌이지.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이 창문 뭐죠? 솔직히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지금 이제 끼가 완전히 그곳에 다들 뛰어넘고 Stabbing, stabbing, baby 바로 출경부터 불러주시네
이렇게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친구 목구가 좀 빨간데요. 그럼 어때? 우리가 즐거운데. 곡이 너무 좋다. 가자. 다행이다. 일하기 싫다. 나 원래 진짜 일 좋아하는데 너 만나면 놀고 싶어. 아우 이런 친구 그립다. 도착이야. 에? 진짜? 벌써? 우와, 너무 예쁘다. 땅땅. 오, 좋다. 여기 어디 양평이에요? 진짜 남양주예요. 오, 남양주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진짜 힐링하러 갔구나. 그쵸? 네. 맛있겠다. 친구래. 맛있겠다. 어 친구랑 있으니까 막 이런 거 먹네요? 네, 스케줄 없으면 먹어요. 저 안 먹는 게 더 이도가 안 나와. 아우 이거 아니야. 아 뭘 대충 먹자. 짠. 어때? 맛있어? 아우 진짜 맛있어. 위에 크림인가? 우유 크림인가? 응 그런 거 같아. 아 어, 맛있겠다. 맛있어? 아 진짜 우리 연습생 때 생각난다. 나 그때 너 들어오기 전에 한 마디도 안 했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그 얘기 들었잖아. 내가 그때 외동이니까 형제도 아, 외동이구나. 없고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그냥 무서웠었어. 근데 너가 딱 오고 나서 어리니까. 딱 친구라고 하는데 뭔가. 정말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나도. 아 진짜? 데스티니 같은 느낌. 맞아. 그치? 어. 아 생각난다. 나도. 꿈의 동기생이죠? 꿈을 같은 꿈을 꿨던 동기생. 그래도 같이 있었어서 뭔가 맞아.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 그치? 진짜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야. 진짜로. 왜냐면 힘들었을 때 진짜 네가 나를 위로해주고 막 그랬던 게 많았잖아. 너도 나 엄청 많이 위로해줬어. 그랬나? 근데 나는 내가 너를 위로해줬던 것보다 내가 너한테 위로받았던 게 더 많은 것 같아. 오. 그냥 너가 맨날 나 힘들다고 하면은 네가 맨날 이어폰 껴서 캐롤 오중사도 하니야 어때? 기분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가 또 막 피아노도 막 이렇게 쳐주고 아. 캐리비안의 애정 피아노도 쳐주고 아 진짜 그랬잖아. 근데 그때 그 풋풋했던 시절 또 치열했던 시절 그걸 다 같이 겪은 이런 우정은 아, 이제는 뭐 뗄 수도 없어 이거. 거의 뭐 자매지 뭐. 나 진짜 사실 아직도 너가 결혼한 게 안 믿긴다? 그치 나도 안 믿겨. 진짜? 어, 나는 이제 2년이 됐는데도 아, 진짜? 아직까지도. 아 근데 난 진짜 너 결혼식 때 왜 그렇게 울었지? 그니까 너 때문에 원래 그 친구 결혼식 때 울게 돼. 한 글자 읽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의 눈을 봤는데 너가 이미 막 울려고 하는 거야. 그 내가 진짜 꾹 누르고 있었다. 아, 막 거의 연기했어. 아, 내 감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 환희 결혼식 망치면 안 돼. 막 이러고 사랑하는 내 친구. 아, 맞아요. 나 주연이 진짜 울지 않게 해줄게. 잠깐만. 눈을 마주치자마자 예. 미안해 내가 너무 울려가지고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면서 매일 춤추고 이거 쓰면서도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되게 막 생각나잖아 주마등처럼 수청하면서 그치 어떡해 아, 모든 순간을 함께하면서 행복했어 언제나 내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결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해. 나 진짜 나한테 너무 미안했어. 아니야 미안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진짜 감동했어. 아, 난 그 편지 내용이 왜 그렇게 막 와닿는지 너무 슬픈 거야. 내 온 진심을 다 했었어. 그러니까. 달콤한 우정이다. 이쁘면서
그때로 되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도 뭐 서로 달라진 게 없고 막 이런 변한 게 없고 난 그냥 항상 너한테 더 미안했었어. 나한테? 왜? 뭔가 내가 이제 계속 바쁘고 그러니까 막 연락도 많이 못 하고 너 보러도 자주 못 가고 근데 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날 항상 똑같이 생각해 주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몰라 나 갑자기 왜 이러지? 왜 그래? 그냥 너무 고마워. 야 왜 그래? 근데 나 진짜 왜 그러지? 갑자기 눈물 나왔냐?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에 너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아이고 영화야 뭐. 아 나 왜 좀 미안해. 나 왜 눈물 나. 뭐야. 미안해. 어떡해. 어떻게 둘 다 울어. 야 왜 눈물 왜 이래. 언니 너무 추억이다. 너무 소중하다 이런 친구가 있다. 진짜 소중하다. 등 사이로 얼음만진 보금알. 나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좀 뭔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아니야.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그리고 서로 같은 길을 바라봤었으니까 잘 견뎌왔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너가 안 변하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날 대해주고 똑같이 행동해줘서 항상 너는 그 자리에 있고. 나 몰라 난 반대야. 그냥 난 항상 너가 나한테 다 해주느라고 생각해. 나는 아기 때부터 항상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항상 그랬었거든. 환희 씨가 이제 어찌됐거나 같이 연습 막 해오다가 소녀시대에서 결정적으로 같이 데뷔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좀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지. 한 며칠을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저만 이제 소녀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진짜? 미안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의 짐이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축하한다고 연락이 바닐라가. 네. 야. 제가 이 친구 한 명으로 인해서 제 인생을 너무 잘 살았다는 생각이. 정말. 진짜. 네. 그냥 너를 보면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고 순수하고 맑고 나를 또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도 늘 어떤 순간에도 너가 변함없이 그렇게 있어준 게 미안하고 고맙고 항상 그랬어. 내가 더 좋은 친구가 될게. 어떡해 진짜. 진짜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